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강이 뼈고 허벅지 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무릎을 눌러주는 게 걱정하지 않으면 무릎이 아프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그만하시고 저 좀 알려주세요. 아, 무릎이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다시. 아. 빌더 이용수입니다. 정진. 우리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또각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또각? 아니요, 원래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 아,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살짝 앞으로 밀리면서 들어. 센터가 맞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허벅지 앞에 뭐 측간근, 무측간근, 중간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애가 하나가 덜 활성화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또박또박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이게 왜 일어나냐, 스쿼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엉덩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외에 좀 토크를 걸면서 네. 좀 약간 외측간근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외측이 발달해야 그렇죠. 모양이 좋다 이러면 네. 약간 좀 외측을 좀, 맞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측간근이 덜 활성화가 되고 외측간근이 과활성화가 되거나 좀 타이트해져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허벅지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딱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얘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라서 오늘은 그런 거를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롤러부터. 상당히 좀 사납게 생겼네요. 귀엽지 않아요? 이게 아플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만 외측간근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허벅지 전체를 해준다고 네. 생각하시면서 특히 허벅지 외측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외측이 타이트해져서 조금 더 외측으로 무릎이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원래는 홈롤러랑 친하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첫 종목이 스쿼트니까 스쿼트를 하면서 몸을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홈롤링을 안 하니까 무릎이 좀 아플 수도. 만약에 내가 외측이 과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요걸 좀 줄여놓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효과적이지만 근데 이게 어쩌면 또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사실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허벅지의 탄성을 좀 이용하거든요. 홈롤러를 해버리면 약간 느슨해져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무릎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는 건이나 인대 이런 데서 좀 아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치료를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천천히 움직일 때 근육이 있으면 네. 빨리 움직일 때 건이나 인대가 좀 쓰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더 정적인 스트레칭, 정적인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스쿼트를 하지 않고 스쿼트로 멈춰서 여기를 활성화. 초보자분들은 이 자세로 하면 되고 저는 이 자세로 잘 수도 있어요. 한 발로 버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쉬울 거예요. 45초 정도 버텨보겠습니다. 여기로만 이제 힘이 쏠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소메트릭 정적 상태를 유지할 때 허벅지 전체가 긴장이 되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활성화 딱 보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운동이 되는 거죠.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허벅지를 좀 데워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스쿼트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 걸어놓고 하면은 따로 선피로를 좀 걸 필요가 없이 허벅지가 긴장이 이게 정말 좋은데요?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45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 뭐 조금 더 내려가서 멈추셔도 괜찮고 내려가는 만큼 난이도가 확확확 상승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내측간근을 제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건 진짜 좋은데 코펜하겐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코펜하겐 플랭크라고 부르는데 플랭크라는 거예요. 여기 안쪽 다리를 걸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전근에 딱 정적 수축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렇게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버전. 이제 좀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멀리 간 다음에 이렇게 버티면 좀 더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 일단은 저도 가볍게 네, 한번 맛보기. 네. 이 힙핀지도 쭉, 엉덩이 쭉, 쭉 펴가서 몸 일자로. 네. 그럼 내전근 힘 막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일자로 되게끔, 그리고 처지지 않게끔 딱 잡고 있는 게. 와! 햄스트링도 없는데요? 다 오죠. 자, 이거 30초만 버텨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근력이 세고 이거랑 상관없이 네. 안 해본 동작이라서 힘들 거라서. 그리고 요 다리는 땅에 안 닿게끔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고. 4, 3, 2, 1, 오케이, 안 됐어. 와! 정진! 하체 운동하기 전에
얘를 꼭 해요.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앉기 때문에 네. 이쪽이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주면 여기 안쪽이 진짜 단단해지거든요. 딱 눌렸을 때 절대 하체로는 무너질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체가 이렇게 무너졌지. 아, 이쪽이 더 약하다. 예, 좀 약한 쪽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약한 쪽을 꼭 보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정성이 없으면 결국엔 가동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스쿼트 할 때 요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깊이도 잘 나오실 거고 조금 더 퍼포먼스도 좋아질 거고. 4, 3, 2, 1. 우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자, 와! 지금까지는 몸에 안정성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적 수축 걸어놓고 얘네들 활성화 시켜놓은 단계예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스쿼트 한번 앉아보고 여기서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제 여기서 아 이제 통증이 없어. 네. 좀 편해졌어.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높은 버전의 운동을 가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사실 무릎이 아픈 걸 해결하고 싶은 건 스쿼트에서 무릎이 안 아프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동작으로 가야 돼요. 그 비슷한 동작 한번 가볼게요. 발판을 깐 다음에 뒤꿈치만 얹은 다음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뒤축을 들어주면 네. 아무래도 무릎의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많이 안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많이 구부릴수록 이 뒤축관근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요. 무릎을 더 많이 구부려서 요쪽을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스쿼트를 가면 좋거든요. 좀 약간 두 발 더 모으면 조금 더 뒤축관근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뭐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쓰시고 이제 그냥 스쿼트 할 건데 무릎이 진짜 많이 구부러지죠. 네. 근데 아마 영상이 너무 쉬울 거라서 웨이트 조금만 발 뒤꿈치를 드는 게 네. 역도화를 신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역도화 신고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무릎 많이 구부러지게 해서 하는 건데 역도화가 있다면 역도화 신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쓰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 말할 때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초 하강, 1초 정지, 3초 상승 엄청 천천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완전 엉덩이 종아리 닿을 때까지 한번 깊게 앉아볼게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야 이제 조금 더 BMO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무조건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운동을 좀 선 운동으로 해주시면 아마 스쿼트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10개에서 12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운동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정적이잖아요. 좀 네. 정적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무릎 아프신 분들 중에 그 축구하거나 뭐 약간 좀 역동적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도 무릎이 안 아픈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좀 더 다이나믹한 환경에 가는 거죠. 아마 대부분 제 구독자분들은 헬스 하시는 분들이라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아마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제 한번 스쿼트 한번 네. 볼까요? 와, 근데 아직도 이 Z4트의 데피니션이 살아있어. 너무 신기하다. 아르카 아직 살아있네요. 태닝을 여기다 자를 대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태닝해가지고 아. 네.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혹시 선피로를 일생을 참니까? 무릎이 아플 때 참니다. 무릎. 아 그렇죠. 네. 이게 선수들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그냥 방금 했던 걸 똑같이 아이소메트릭으로 줄 수가 있는데 레그 익스텐션은 실제로 그냥 천천히 차면 돼요. 이걸 천천히 차면은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그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진짜 1, 2, 3, 1초 정지, 1, 2, 이런 식으로 자는 거죠. 그럼 얘가 활성화가 될 거고 나는 만약에 레그 익스텐션 동작 자체에 통증이 있어 그러면은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홀드 여기 홀드해서 아까랑 똑같잖아요 사실 여기 힘들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홀드 시켜놓고 통증 사라질 때까지 활성화 시켜놓고 그때 이제 운동하시면 돼요. 월 스쿼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환경일 그쵸, 때는 그쵸. 이렇게 해서라도 그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디빌더들의 그 선피로 운동들을 보면은 다 자기가 일단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배울 게 많거든요. 아마 영상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게 불편해서 이런 걸 선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주시고 조금 더 정지 시간을 길게 가져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조금 더 부상 위에 대한 위험도가 사라질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운동 하체 운동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편한 말로 좀 짜증나거든요. 네. 이게. 네, 오늘도 일단은 아프겠지. 네. 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계속 저도 찾는데 와, 오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정말 선수들은 선수한테 필요한 처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선수들한테 막 약간 그 기계한 재활 같은 거 가르쳐줘 봤자 막상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버전에서 그리고 그 원리를 다시 알면은 되게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냥 스쿼트 빙 받았고 정지했어도 괜찮은 거죠. 아, 더 천천히 가도 괜찮은 거고.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원리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IFBB 프로 용승님하고 같이 스쿼트 무릎 통증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음에 있을 이제 하체 훈련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게 통증이 안 아픈 것부터 저는 거기서 또 자신감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 맞죠. 진짜 좋네요. 네, 오늘 어떻게 운동을 할까도 되겠지만 무게를 좀 더 자신감 있게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한 번 하세요. 또 나와주세요. 저 영광입니다. 정진. 정진.